안녕하세요. 미래보살입니다. 지금은 2023년 말띠 2월 운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. 금전적인 스트레스가 좀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. 큰 돈이 항상 안 모여, 여기는요. 그리고 가진 것도 조금 마이너스일 가능성도 높고, 그래서 내가 지금 앉은 자리도 이동을 해야 되나, 왜 금전이 안 모이니까, 또 수입이 그렇게 좋아지진 않으니까 되게 스트레스가 많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금전적인 스트레스가 2월에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. 그래서 지금 해왔던 것들이 계속 마이너스라고 하면 지금 새로운 것들을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. 그리고 내실 다지면서 새로운 것 하는 게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. 왜냐하면 해왔던 것들을 완전 갈아엎는 다가 아니라 약간 부업적인 부분으로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. 네, 금전이 막히다 보니까 연애나 또는 뭐 이동, 변화 조금 더 막힐 가능성이 높습니다. 건강적인 부분은 혈관, 혈압 이런 쪽으로 조심해주세요. 염증이나 혈압 또는 이제 혈액순환 이런 게 조금 2월에는 힘들어서 숨가쁨 또는 현기증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. 손가락도 좀 시린다 느낌도 드실 것 같고요. 문서적인 부분에서는 진짜 풀리긴 조금 힘드실 겁니다. 네, 문서가 잘 안 풀리니까 이 문서 풀리려고 하면 차라리 근처 가까운 무당집에 상담하러 가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부터 나이대별로 운세 말씀드릴게요. 90년생 말띠분들은 어떻게 될까요? 뭐 싹 잘 풀리는 건 아니고 하는 일을 유지시킨 채 좀 더 부업적인 거, 보강적인 거, 뭐 전문적인 거를 좀 더 배워서 업그레이드를 시켜라 뭐 이렇게 나옵니다. 이제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멈춘 단계 또는 진전이 그렇게 미미하다. 차라리 2월보단 3월이 더 낫고 3월보단 4월이 낫고 그래도 한 달 조금 더 지나다 보면 더 좋은 방향성으로 운이 트인다라고 말씀드릴게요.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에요. 90년생 분들은요. 고민 많고 생각 많고 걱정 많으신데 그 걱정이랑 고민을 되는 방향으로 계속 찾아보고 알아보시고 하시면서 한 달을 보내시는데 훨씬 더 진취적으로 보내신다고 말씀드릴게요. 아무리 본인의 노력을 한다 해도 이게 안 풀려요. 이거 재회는 조금 이번에는 힘드니까 차라리 새로운 인연을 좀 기려보시는 거, 바라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. 78년생 말띠분들 말씀드릴게요. 아이고 답답하긴 답답해요.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기도 해요. 그치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지 말고 생각을 저버리지 마세요. 지금 하시고 있는 일 꾸준히 하셔야지 그 다음 단계, 그 다음 단계, 그 다음 운이 들어오고요. 문서적인 부분, 매매 이런 이제 뭐 관제 이런 문제들은 지금 조금 하나를 내어줘야지 하나를 얻었기 때문에 조금 내어주는 걸 추천드리고 합의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운은 좋으신데 아직 그 운이 다 트이지 않으셔가지고 2월보단 3월, 4월 한 달이 더 넘어가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드릴게요. 66년생 말띠분들도 조금 힘들어. 굶어 죽는다, 죽는다, 죽는다 소리는 안 한다고 얘기할게요. 예, 그리고 계속 빚이 한 번 생긴 게 두 번 생기고 네 번 생기고 계속 이렇게 되네요. 그래서 문서적인 부분에서 되게 스트레스 많고 이게 문서랑 금전이 엮여 있잖아요. 그래서 금전이 안 풀려요. 근데 먹고 사는 금전은 있어. 걱정하지 마요. 뭐 장사를 하시는 분, 사업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마이너스, 2월은 조금 마이너스 치실 건데 어쩔 수 없어요. 이거는요. 조금 참고 지내가셔야 돼요. 인복은 그래도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달래주고 위안주고 좀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나한테 도움이 되고 금전적인 힘이 된다고 합니다. 58세가 되는 지금 올해보다는 59세가 낫고 59세까지 조금 준비하셔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게 차라리 나으세요. 지금 시작하기에는 너무 힘들다. 54년생 말띠분들은 뭐 인복으로 살기 때문에 가족 또는 이제 지인 이런 분들이 다 이제 도와주고 챙겨주고 하면서 2월에 조금 따뜻한 한 달을 보낸다고 합니다. 그리고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등 조심하고 허리 조심해야 되고 걷는 것 조금 힘드시겠다. 운동 조금 스트레칭 하시면 훨씬 더 혈액순환이나 혈관적인 부분에서 순환이 잘 되고 건강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릴게요. 그럼 여기까지로 말띠 2월 운세 끝내겠습니다.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. 미래보살이었습니다.